이시훈 선수는 조금 더 파워풀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고요. 이은혜 선수는 조금 더 빠르게 회전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데 약간 스타일이 다른 그러나 기량은 비슷한 선수들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시훈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맞대결도 이제 펼쳐질 텐데, 조금 전에 대결은 같은 팀 선수끼리였는데 이제는 라이벌 팀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또 자존심 대결이기도 한데, 두 선수가 가장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 대표 선발전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때 어떻게 됐죠? 그때 4대 2로 이시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아, 지금 4대2로. 예. 네. 이은혜 선수가 아쉽게 패하면서 네, 어떤 승부처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4대2로 졌다는 거는 오늘 경기에서는 또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네.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온 선수는 삼성생명, 이은혜 선수는 대한항공 또 이렇게 또 라이벌 팀의 대결 네.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회 참가 자격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16명의 선수가 먼저 시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 중에 남자들은 뭐다 나왔지만 여자 선수들은 아마 많은 팬들이 기다리셨던 신유빈 선수와 양하은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네, 양하은 선수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훈련하던 도중에 좀 허리 부상이 있었고요. 네. 신유빈 선수는 아마 뭐 탁구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훈련 시합이 왜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훈련하면서 피로 골절이 네.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대회를 좀 피해야 하는,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로골절은 쉬는 게 답이거든요.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체력 훈련을 엄청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를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사실은 신유빈 선수에게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쉬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선수들이 컨디션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많은 팬들이 또 기다리시겠지만 세계 선수권 때 활약할 신유빈 선수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하은 선수도 참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많은 팬들이 또 기다리셨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다 회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시훈 선수와 이은혜 선수가 지금 또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저도 경기를 좀 보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있고 파워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시훈 선수는 빠르고 공을 좀 강하게 치는 선수이고요. 이은혜 선수는 빠른데 공에 회전을 좀 많이 넣는 선수라고 좀 구분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화면 상단에 있는 선수가 이시훈 선수가 되겠고요. 화면 아래쪽 이은혜 선수. 이시훈 선수 역시 국가대표팀, 지금 세계선수권 나가는 선수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또 기화 선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자, 그렇지만 상당히 또 연습 걸레라고 소문이 또 났던 그런 선수인데. 네, 아주 뭐 성실하게 집중력 높게 훈련하는 선수예요. 네. 이시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가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또 넘어서야 되는 상황. 여기서 넘어서면 4강을 갈수 있는데, 8강부터 상금이 있네요, 단식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4강 가면 상금이 더 커지는군요. 상금 차이가 이제 격차가 네. 많이 나기 시작하죠. 뭐 상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력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금을 많이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렛입니다. 이은혜 선수도 지난 선발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무주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때 들었었는데 상당히 아쉬워했었고, 그때 아쉬움은 오늘 좀 씻어내야 될것 같은데요. 헤드 와, 공격 강했습니다. 네. 스윙의 스피드 좋네요. 네. 임팩트 시에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였고요. 공의 스피드도 좋았지만 이시온 선수가 블록하기 어려운 포 미들 사이드로 갔거든요. 좋은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득점 먼저 이은혜 선수가 기록합니다. 서브 계속 가지고 있고요. 우와, 자, 좋아요. 이번에 이시훈 선수의 공을 잘 받아 넘겼네요. 네, 이은혜 선수 조금 달라졌어요. 탑법도 좀 달라졌고요.
공을 저렇게 강하게 치는 선수가 아닌데 면을 좀 두껍게 해서 공에 좀 스피드를 많이 늘렸네요. 백핸드에서 이번에도 상대 허리 찌르는 코스 선택 면에 좀 두꺼워졌어요.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시훈 선수가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백핸드에서 저렇게 라켓의 각도를 이렇게 세워서 면을 두껍게 하는 게 좀 트렌드인데요. 범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공이 맞고 들어가면 굉장한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시훈 선수가 첫 포인트 상대 범실로 따냈습니다. 3-1 대한항공의 이은혜, 삼성생명의 이시온의 여자 48강입니다. 이번에도 서브가 좋았습니다. 상회전이었죠. 저렇게 상회전 서브를 넣으면요 상대 코트에 닿는 순간에 공의 바운드가 높아지거든요. 이시온 선수 그 바운드가 높아지는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죠. 라켓의 모서리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회전량이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은혜 선수의 서브. 이번에 또 어떤 서브가 들어갈지요? 백핸드 이은혜 바로 공격이 시원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1-5 역점차 다시 뺐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혜 선수가 선제 공격을 하고 선제 공격 이후에는 이제 코스 변화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선제 공격의 스피드 그리고 코스 변화에 이시훈 선수가 초반에 아직 좀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점차 뒤져 있는 이시훈. 이번엔 승부가 길었군요. 이시훈의 포인트. 이시훈의 포핸드 서비스 탑스핀이었거든요. 상회전 서브였는데 이은혜 선수 리시브가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2-5 자, 이건 빠르게 전개가 됐었는데 곧바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은혜 선수. 이은혜 선수도 그 대표팀에서 제가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해본 선수인데요. 그때 비해서 공의 스피드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시훈 선수 상대로 뭔가 변화를 가져오면서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이은혜 선수. 이시훈 선수 리시브 좋았죠. 박자도 빨랐고요. 포사이드 짧게 낮게 빠르게 들어가는 리시브였기 때문에 이은혜 선수가 3구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석점 앞서 있는 이은혜인데요. 이번에 이은혜 역시 오늘 백핸드 탑스핀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시훈 선수가 직선 코스로 본인의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그걸 받았다가 그냥 되지 않고 아주 간결한 스윙으로 탑스핀을 해냈거든요. 이은혜 선수 아주 경쾌하고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도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3-8입니다. 이시훈 선수 서브 바로 공격이에요. 성공합니다. 이은혜. 더 과감해진 이은혜입니다. 이시훈 선수의 포핸드 서비스가 탑스핀이라는 걸 알고 그냥 과감하게 포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하는 이은혜 선수였습니다. 9-3 네트 맞고 찬스 볼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시훈 공격 성공. 4-9 자, 일단은 5포인트 차 앞서 있는 이은혜. 이은혜로서는 지금 게임을 가지고 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또 서비스도 서브권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나 백핸드 잘 받아냅니다. 이시훈. 이은혜 선수 서비스 이후에 3구에서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좀 완만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대 공격이었죠. 뭔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공격을 시도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짧아서 좀 이렇게 강하게 하긴 어려웠지만 그러면 스핀이라도 좀 많이 넣을 필요가 있었죠. 이번에 랠리가 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점수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하고요. 이은혜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뛰어나자 지금 이시훈 선수는 테이블에서 한 걸음 살짝 물러나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점차 6-9 따라붙고 있는 이시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공격 네. 이은혜 이번에도 코스를 바꿔가면서 포인트입니다. 게임 포인트 이은혜. 네 역시 여기 네. 지금 이번에 백핸드 블럭이 힘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자 이은혜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죠. 자, 그리고 코스도 완벽했습니다. 디펜스를 하는 순간에도 그냥 대줘선 안 됩니다. 네. 좀 더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블럭이 나와야 됩니다. 게임 포인트 짧게 길게 네트 밖으로 넘어갔고요. 공격 성공합니다. 이은혜 첫 번째 게임 11대 6으로 가진 겁니다. 네, 이은혜 선수 스윙의 스피드 아주 좋고요. 임팩트 순간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공을 강하게 치고 있거든요. 네. 그 상대방의 스피드나 스핀에 밀리지 않는 임팩트를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좀, 좀 이렇게 원숙해진 좀 완성도가 높은 탁구를 치고 있는 이은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은혜 선수가 이 좋은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은 어떻게 보면 탐색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은혜 선수의 공격 위치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시원 선수의 좌측 많이 했고 서브는 우측으로 서브를 네, 많이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득점 위치 역시 우측 상대 네, 포사이드 쪽에서 득점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상대의 포사이드로 이렇게 공략하는 건요,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내 공의 스피드, 회전량, 또 상대방의 공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을 때 저렇게 상대의 포핸드 사이드로 많이 보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지금 탁구가 좀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 자신감을 이은혜 입장에서는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이시원 선수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시원 선수가 처음에 이은혜 선수의 강하게 압박, 빠르게 들어오는 압박에서 들어오는 공에 좀 당황하고 이 게임을 마쳤는데요. 이 게임에는 분명히 또 어떤 대비를 하고 이 게임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내줬던 이시원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자, 떴고요. 우와. 성공합니다. 아주 강한 네, 스매시 공격. 네, 공이 네트 앞에 뜨자 네, 미드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꽂는 듯한 포핸드 탑스핀이 들어갔네요. 네, 이은혜 선수가 대받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선제 득점 이슛. 자, 이번에는 이은혜 선수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미들로 들어가는 이시원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코스가 아주 깊었죠. 빨랐고요. 약간 엣지인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좋은 백핸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게임 초반 이시원 선수가 포인트를 두 개 먼저 따내고 있습니다. 0대2 뒤져 있는 이은혜의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서비스. 자, 네트 밖으로 나갔네요. 네. 네. 아, 이시원 선수 공이 네트 밖으로 나갔는데요. 백핸드 탑스핀을 미들에서 하면서 공이 좀 짧았거든요. 몸의 중심이 약간 뒤로 빠지면서 공이 좀 제대로 힘을 실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그 탁구가 좀 짧게 떨어지면서 네트에 걸리거나 네트에 맞고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이은혜의 두 번째 서브입니다. 공격 빨라요. 이은혜 선수가 이렇게 빠른 선수였나요?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약간 전지희 선수의 탑법이 조금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공을 좀 두껍게 치면서 소리도 좀 좋거든요. 네. 본인이 스핀보다는 나는 이제 스피드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연습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엄청난 빠른 스피드였습니다. 네. 박자도 빨랐고요. 네. 2대2 동점. 두 선수 모두 서비스 게임 때 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이은혜가 또 득점을 합니다. 연속 석점. 이은혜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를 계속 칭찬하게 되는데요. 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어깨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손목의 힘, 손목의 스피드만 가지고 임팩트를 하는데 모습도 아주 부드러우면서 빨라 보이고요. 임팩트도 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네, 좀 저런 경우에 가장 좋은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자, 이번엔 범실이에요. 네, 이시원. 이시원 좀 급했어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이시원 선수가 이은혜 선수 상대로 많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때마다 이시원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이은혜 선수를 좀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남은 게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스피드에서도 이은혜 선수가 오히려 이시원 선수를 압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당황하죠. 되잖아요. 네. 내가 예전에 봤던 공이 아닌데 네, 이러면서 지금 복잡해지는 거죠,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이시원 선수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워낙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탁구 경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복잡할수록 불리합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은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실점인데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될 텐데 본인이 평소에 네. 하지 않았던 실수잖아요. 예, 이러면서 또 어떤 변수가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득점이 곧바로 됩니다. 네, 서브 범실의 여파였을까요? 이번에 그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이유는 네, 선택을 대각선으로 했는데요. 대각선으로 하면서 스윙의 스피드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스윙의 속도가 높지 않자 공에 밀리면서 볼이 바깥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레시고요. 다시 한번 서브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시온 4대4. 이시온 백핸드. 자, 강한 공격인데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지금 이시온 선수의 백핸드가 네트에 걸리면서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코어가 좀 살짝 뒤로 빠지면서 공의 힘이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보여요. 아하, 네, 네. 거기서 좀 기인하는 실수처럼 보여집니다. 이시온 선수 코어를 뒤로 빼지 않는 답법이 필요합니다. 이시온 공격! 지금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시온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힘차게 한번 네. 질러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하체를 단단하게 바닥에 딱 붙여놓고 그 코어에 돌아가는 힘, 임팩트의 힘만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스트레이트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파워로 꽂혔죠. 네. 그러자 바로 파이팅을 외치는 이시원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이시원 선수도 지금 최근에 꾸준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네. 계속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은혜 선수가 오늘 잘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시온 선수의 저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혜 서브 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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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리시브가 나왔어요. 일단 커브를 그리는 그런 플릭 리시브였는데요. 미들로 들어가서 상대 백사이드로 꺾이는 그런 리시브 이은혜 선수가 제대로 마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리시브가 들어가면서 이시온 선수의 반대쪽 공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은혜스. 백핸드. 이렇게 빠른 템포로 득점을 오늘 많이 기록하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네, 이시온 선수가 이제 이거를 같이 좀 버텨야 어떤 플레이가 좀 펼쳐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초반에 이은혜 선수의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는 스피드가 높은 공에 바로 지금 뚫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좀 견뎌내야 본인에게 좀 찬스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대6 두 번째 게임은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내줬던 이시온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신중하게 이시온의 서브. 좋았죠. 소리. 네. 네. 소리도 좋았고 이번엔 이시온 선수의 서브가 이 바닥 맞고 좀 휘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예, 이번에 아주 제대로 맞았어요. 라켓에. 네. 소리가 뭐 우렁차게 여기까지 좀 들렸는데요. 두껍게 해서 가장 좋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답법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잘 들어가면 이 맞는 소리도 상당히 경쾌하군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엔 살짝 벗어나는 이시온, 이은혜 선수가 주먹을 불끈 칩니다. 예, 이시온 선수가 저렇게 그 범실이 나올 때 보면 공을 조금 더 빠르게 치려고 하다가 좀 오히려 타점이 너무 앞에서 맞으면서 힘 전달이 100% 정확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때 좀 범실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7대7. 자, 두 번째 게임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혜. 야, 저희가 감탄사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완벽한 공격 마무리였습니다. 네, 제가 뭐 간혹 말씀드리지만 힘을 빼야 힘이 나온다, 힘을 빼야 스피드가 나오는데 이은혜 선수의 팔, 어깨의 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자 스윙의 스피드가 좀 더 빨라지면서 좋은 임팩트가 나오고 공의 스피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7 한 포인트 다시 앞서고 있는 이은혜 서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백핸드로 잘 받았던 네, 이시온. 네, 이시온 선수의 그 리시브 플릭, 백핸드 플릭 좋았고요. 공을 좀 살짝 그 박자를 맞추지 않는 그런 리시브 플릭이었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그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서 공을 제대로 임팩트하지 못하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짧게 짧게. 그러나 길게. 이시원 좋았어요. 네. 이시원 선수. 네, 포사이드로 짧게 리시브가 오자 네, 빠르게 빠른 박자로 푸시를 했거든요. 그러자 공이 밀려 들어가면서 이은혜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의한 백핸드 탑스핀을 하지 못하고 좀 흔들리면서 범실이 나왔는데요. 이시원 선수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이시원 선수입니다. 두 번째 게임 후반부에 앞서가는 볼트 이시온. 자 그리고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이은혜 게임 포인트. 두 번째 게임은 이시온 선수가 올라갑니다. 한 점이 앞서고 있다. 이시온 선수가 좀 욕심부렸어요. 서브 포인트를 노린 것 같아요. 이번에 아하. 있는 힘을 다해서 서브를 하회전 서브를 넣었거든요. 네. 백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였는데요. 저걸 넣는 순간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 게 아니라 이은혜 선수 리시브 네트에 네. 걸리고 말았죠. 많이 깎았어요. 온 힘을 다해 깎았던 이시온.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트 맞고 또 이은혜 선수의 리시브가 나가면서 두 번째 게임 11대 8로 이시온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은 따냅니다. 초반에 이은혜 선수가 리드를 하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서비스 범실이 나왔고 그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시온 선수가 따라 붙으면서 전세를 역전하고 그 리드를 계속 지켜가는 이시온 선수였고요. 반면에 후반 서비스 범실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은혜 선수였습니다. 예, 이시온 선수의 공격 점유율 가운데를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 미들 진영 공략을 많이 했고 서브도 가운데 쪽을 많이 공략했던 이시온 선수입니다. 70%를 네. 가운데를 공략해서 서브를 넣고 득점은 네, 상대 백사이드 쪽에서 득점이 많이 났네요. 네, 백핸드 사이드에서 50%가 나왔군요. 네. 자, 그러면서 이시온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은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1대 1로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 조금 많이 뒤져 있는 이은혜 선수는 실수를 좀 줄여가면서 고비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게임, 2게임 초반까지 이은혜 선수 굉장히 좋은 그 경기력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범실 이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확한 타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어떤 그 좀 가볍고 부드럽고 빠른 그런 임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범실까지 겹치게 됐는데요. 네. 이제 3게임에서 좀 정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선취 득점 이은혜 선수입니다. 네, 흑서브였는데요. 하회전 서브였죠. 자, 일단 첫 번째 게임도 그렇고 두 번째 게임도 그렇고요. 먼저 득점한 선수가 게임을 가져갔거든요. 자, 이번 세 번째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하회전이었고요. 강한 공격! 오. 자, 받아내고 있는데 밀렸습니다. 이은혜 공격 성공! 네, 이은혜 선수 찬스가 오자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했고요. 그걸 이시원 선수가 잘 블럭을 했어요. 좀 빠르게 들어오자 첫 번째 포핸드 탑스핀보다는 약간 그 스피드를 좀 줄여서 회전을 넣는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은혜 선수가 코스를 완전히 바꿔봤는데 제대로 맞추지 못했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운드가 높았죠. 이시원 선수의 탑스핀이. 네. 자, 이시원 선수는 오늘 일단 이은혜 선수 도전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버텨내면서 두 번째 게임 가져왔고 세 번째 게임도 본인의 첫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한 네트 갖고 나갔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좋은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시원 선수가 그 전에 저런 백핸드 탑스핀 찬스를 주면 안 돼요. 좀 더 빠르게 압박하는 푸시를 하든지 아니면 짧게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푸시가 들어가자 저렇게 얻어맞고 말았어요. 네. 자, 이은혜 가운데를 집요하게 팠습니다. 이은혜 안 밀려요. 스피드에서 네. 안 밀려요. 초반에 스피드에서는 이시원 선수가 이은혜 선수를 압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방금 스피드 대결이었거든요. 네. 안 밀리면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이은혜 선수가 코스 변화까지 미들로 주면서 득점을 했는데요. 자, 일단 세 번째 게임 석점 차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은혜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션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 뭐 서브 범실이었죠. 원바인드로 나갔는데 독이 떴어요. 저런 네. 경우에는 리시브에서 이시훈 선수가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하기 딱 좋은 코스에 공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게 회전이 많이 먹히면 다른 문제인데 지금 회전이 많이 먹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까지 좀 떴기 때문에 네. 공도 짧으면서 떴기 때문에 저렇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탑스핀으로 포인트 가져가는 이시훈 2대4. 이은혜 방향을 바꿔봤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3대4 한 점 차입니다. 네, 이시훈 선수의 그 포핸드나 백핸드, 특히 백핸드 탑스핀을 저렇게 할 때 공이 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네. 조금 더 곡선을 그리면서 바운드가 높은데 지금 이은혜 선수가 그거를 맞받아서 탑스핀을 하려고 하는데 바운드가 높았기 때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살짝 백핸드 강하게 버텨내고 있는 두 선수. 그러나 이은혜가 이번에도 힘으로 승리합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이시원 선수의 공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데. 3대5. 세 번째 게임도 이은혜 선수가 조금 앞서가면서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포인트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제 공격 이시훈. 네. 지금 뭐 스윙의 속도라든가 소리라든가 공의 스피드가 남자 선수의 버금가는 그런 리시브 플릭을 보여줬네요. 네. 이시훈 선수의 가장 좋은 모습, 장점인 모습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시훈 선수 저런 능력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을 이은혜 선수는 안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버텨내고 있는데 이은혜가 이번엔 이겨냅니다. 백대백이 됐을 때는 좀 이은혜 선수가 뭐 부담이 없이 그 밀리지도 않고 좀 코스 변화도 이은혜 선수가 훨씬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시훈 선수는 이은혜 선수의 포미들이나 포사이드를 좀 더 노릴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이은혜 선수의 백핸드 스윙이 좀 더 위력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리도 이은혜 선수의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포사이드 노리고 있죠. 네. 이번에는 기가 막힌 스트레이트 코스였는데 이번에는 네, 이은혜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 좀 낮게 깔리자 이시원 선수가 돌아서면서 몸의 중심까지 완전히 낮추면서 쓰러지듯이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예. 네, 좀 우리 여자 선수들에게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좋은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또 백사이드에서 이은혜 선수가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라면 네. 거의 90% 이상 이은혜 선수의 포사이드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시훈 선수가 좀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은혜 선수의 백사이드로 보냈을 때 지금 실점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코스 변화 필요해 보입니다. 확실하게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이은혜 선수, 이시훈 선수가 그걸 또 공략을 해야 동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혜 서브. 네트 맞고 넘어온 공이 있었고요. 네. 이번엔 이은혜 선수가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공이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이미 중심이 흔들렸고요. 이은혜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시원 선수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5대8입니다. 8대5라고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서브를 이은혜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네, 이시원 선수 저 리시브 플릭 참 좋아요. 공의 스피드가 낮게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쉽게 이은혜 선수가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또 이시원 선수가 하나 쫓아가고요. 계속해서 지금 뒤져 있긴 합니다만 이시원 선수가 쉽게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균형을 계속해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걸렸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이시훈 선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급해지면서 이렇게 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공이 좀 짧았는데 거리를 맞추지 못하면서 힘 전달이 안 됐고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네.
자, 이번에도 이시훈 선수가 포인트를 또 가져가는군요. 네, 북서브 상회전 서브였어요. 이은혜 선수가 간파하지 못했네요. 두 포인트 차. 저렇게 상회전을 하기 전에 공의 밑면으로 깊숙이 라켓을 파고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에선 저게 하회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은혜 선수가 속은 거죠. 자, 그러나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이은혜, 이은혜로서는 이 두 포인트를 잘 지켜가야 이번 게임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더 신중했던 이은혜. 바로 공격인데요. 성공합니다. 이시온. 네, 이시온 선수 이번에 이제 그 공이 길게 오는 건 좀 알았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포인트 탑스핀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기대하지 않은 서브가 왔어요. 그러자 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몸만 허리만 틀면서 이은혜 선수의 백사이드 깊숙한 곳을 봐줬거든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깊숙이 가지 않았다면 이은혜 선수의 스트레이트 백핸드 탑스핀에 당했을 건데 아주 영리한 리시브를 했어요. 이시온 선수. 네. 자, 저희 픽셀캐스트 초고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서브와 공이 받는 모습. 깊숙이 왔고 허리를 들어서 네. 이은혜 선수의 백사이드 깊숙이, 백핸드 사이드 깊숙이 보내는 리시브였는데 어떻게 보면 점화 위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렇게 해야 이은혜 선수가 강하게 하지 못하고요. 본인도 시간을 벌어서 쫓아갈 수 있거든요. 자, 두 선수가 계속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두 선수의 대결 게임 스코어 1대1, 세 번째 게임은 9대8, 한 포인트 이은혜가 앞서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게임 후반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접전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은혜 선수, 이시온 선수가 본인이 짧은 서브를 넣었을 때 워낙 백핸드 플릭 리시브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길게 넣어봤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시온 선수가 지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브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좀 짧게 놓고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만 생각이 많아질 때 지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생각을 좀 벤치에서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자, 이은혜 선택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시온이 이겨내는군요. 네. 네, 짧게 넣는데 예, 그 공마저도 이시온 선수가 아주 그냥 자신감 넘치는 임팩트를 하면서 리시브를 했는데요. 저렇게 리시브가 빠르게 들어오면 3구에서 밀릴 것 같아요. 밀릴 수밖에 없죠. 좋은 리시브를 하고 있는 이시온 선수입니다. 예, 그러면서 9대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도 치열했고 세 번째 게임도 치열하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전세는 9대9지만 전세는 이시온 선수에게 좀 넘어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자, 이은혜가 이 분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겨내는군요, 이은혜. 네, 이겨내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조금 보였었던 직전 대회했던 이은혜 선수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이시온 선수도 변화를 줬어요. 본인이 백핸드 사이드에서 포핸드 서브를 넣다가 포핸 사이드로 가서 포핸 서브를 넣으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은혜 선수가 간파하고 이은혜의 공격 성공 그리고 이시온 선수가 이번에는 받지 그래요. 못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온 선수가 워낙 공을 강하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간혹 좀 급해져서 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에서도 좀 급했죠. 조금 더 기다려서 잡았다가 임팩트를 쳤어야 되는데 박자가 좀 빠르면서 공을 맞추지 못했어요. 네. 공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게임도 이은혜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맷 게임 첫 번째 포인트를 딴 선수가 게임을 가져가고 있고 게임 스코어 2대1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캐스터님의 말씀처럼 돼가고 있네요. 네. 자, 이은혜 선수의 공격 위치도 지금 저희 픽셀 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상대 우측, 미들 사이드보다는 서브를 네. 상대 오른쪽으로 상당히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득점은 반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시온 선수의 리시브가 좋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게임을 이은혜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8강까지 이번 대회는 단식 8강까지는 5게임제고 4강부터는 7게임제이기 때문에 자, 이시온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최근 맞대결 대표 선발전 때는 계속해서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예, 이시원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이겼거든요. 네. 상대전적은.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지금 뭐 기량적으로도 좋아졌지만 멘탈도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9대7에서 9대9가 되는 상황에서 이시원 선수에게 좀 승기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11대9로 이겨내는 거 보면 멘탈도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승리할 때까지 그 멘탈을 놓쳐선 안 되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시원 선수가 또 만만치 않고 또 계속해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계속 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언제든지 상대의 그 블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워,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시원 선수예요. 아, 그러면서 연속 포인트 따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 먼저 두 점 이시원 선수가 따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은혜 서비스 게임. 아, 네. 예상치 못한 서브가 들어갔고. 네. 네. 그 서브를 백핸드 사이드로 빠지는 서브를 넣었고요. 이시원 선수가 공의 왼쪽 측면을 커브를 돌리는 리시브를 했는데 좀 떴죠. 네. 그게 낮게 들어갔으면 이시원 선수가 유리했을 텐데 떴기 때문에 이은혜 선수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떴어요. 그리고 코스를 반대로 바꾸면서 이은혜 선수가 곧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네,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붙어서 탑스핀을 할 때 이은혜 선수의 라켓의 그 면 각이 참 굉장히 좋아 보여요. 두껍게 맞으면서 공의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요. 스윙의 스피드도 아주 좋고요. 네. 힘도 빠져 있고요. 이번엔 네, 서브 범실이죠. 이시원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탑법이 아주 보기 마음에 듭니다. 네. 공을 강하게 강하게 치고 있는데 제대로 맞으면 상대의 그 디펜스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임팩트 스피드를 내고 있는 이은혜네요. 네, 삭제 시간 요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벤치 모습을 또 볼 수 있네요. 저희 카메라가 네, 가까이 있어서. 대한항공원 당회에서 네.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팀에는 전혜경 코치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행동으로 또 라포를 형성하는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데 참 이 벤치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어떤 전세를 역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시원 선수도 4강으로 또 가고 싶을 거고 또 이은혜 선수도 좀 많이 졌던 이시원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으로 가고 싶은 두 선수의 치열한 대결 네 번째 게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계가 되고 상금이 걸려 있고 또 어떤 그 집중을 받고 있는 이런 경기에서는 누구라도 이기고 싶은 거겠죠. 네. 아마 승리했을 때 그 짜릿함은 배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탁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고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대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유승민 회장께서 정말 발로 뛰고 있고요. 이런 대회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런 대회에 좀 재미를 좀 붙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기량도 경기력도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곧바로 이은혜 선수가 오히려 득점을 또 따내면서 자, 두 점 차가 됐고 타울링 타임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 좋아요. 네, 공격할 때 그 모습이 공이 잘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스윙을 하고 있고요. 이시온, 자, 이번에 랠리였는데요. 잠깐의 강한 랠리. 이은혜 또 득점이에요.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득점을 한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은혜 선수 지금도 백핸드 탑스핀에 이은 포핸드 탑스핀 연속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간결하고 부드럽고 스피드가 있어요. 네. 반대로 이시원 선수는 확실하게 본인이 잘 될 때와 못 될 때 이 좀 차이가 좀 오늘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원 선수 빠르고 강한 선수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 거리를 못 맞추는 거나 약간 그 부드러운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숙제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실수가 많고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이시온 네트에 걸렸습니다. 직전에는 크게 벗어났고 이번엔 네트에 걸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임팩트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이루어내는데요. 임팩트 되는 순간에 그 라켓과 또 공과
이 맞는 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은 나가거나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시윤 선수가 그 아주 그 뭐 작은 그런 차이들을 아직 좀 완숙하게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럴 때 공에 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은혜 선수는 네 번째 게임 완전히 흐름을 탔습니다. 2대 8이 됐습니다. 자, 이은혜 선수 제가 뭐 많은 경기를 중계한 건 아니지만 지난 뭐 대회들을 돌아보면 랠리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네. 부드럽기 때문에 몸이 빨리 놀 수밖에 없고 공의 스피드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선점을 하면서 자리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이시원 선수는 여기서 더 이상 점수를 내주면 이번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기에 몰려 있는 이시원, 이은혜는 계속해서 이 승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요. 네. 자 이번에도 벗어났죠. 이시원 선수 이제 흔들린 모습인데요. 네. 그래도 끝날 때까지. 네, 끝날 때까지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모습을 다 좀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오늘 만나고 끝이 아니라 언젠간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고 경쟁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 서브. 이번에도 살짝 떴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시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리시브가 떴거든요. 이시원 선수도 뜨긴 했지만 강하게 좀 푸시를 하면서 공의 백스핀 양을 좀 늘렸고요. 저렇게 떴을 때 스윙의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데 이은혜 선수 스윙의 스피드가 높지 않으면서 좀 밀렸어요. 공의 회전 양에 좀 밀리는 스윙을 하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자, 이번에도 이시원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 이은혜 선수가 올라갑니다. 네, 지금도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은혜 선수는 한 포인트만 더 따면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공을 가장 정확하고 강하게 칠 수 있는 손목을 만들어 놓고 쳐야 되는데 이시원 선수 지금 손목이 약간 풀리면서 임팩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걸리는 것이죠. 네트에. 네. 이은혜 선수와 상대하는 이시원 선수 표정이 오늘 계속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모습이 많이 잡히거든요. 아 그렇죠. 분명히 이은혜 선수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매치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이시원 공격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웃되면서 11대 4 네 번째 게임 이은혜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이 두 선수의 8강 맞대결은 이은혜 선수의 승리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에서만 먼저 득점한 선수가 게임을 내주게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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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선수 분명히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파워가 좋고 빠르기 때문에 간혹 몸을 움직이다가 좀 공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은 양쪽으로 상당히 공략을 똑같이 해줬고요. 네네. 득점은 상대 좌측 백사이드 쪽에서 득점이 많이 이뤄낸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속도가 62.3km. 빨라졌어요. 네. 상당히 빨라졌네요. 네. 확실히 그게 이렇게 기록 데이터로도 나오네요. 네. 자, 이에 맞서는 자 이시원 선수의 공격 방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공격을 상당히 많이 시도했고 양쪽 좌측 우측은 좀 비율이 좀 낮았고요. 자 공격 위치 아마 서브 위치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궁금한데 서브도 가운데 네, 공격.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의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이 워낙 정교하고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시원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미들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득점은 넉 점밖에 마지막 네 번째 게임에선 이루지 못했던 이시원 선수입니다. 네, 최고 속도에서도 이은혜 선수가 좀 앞섰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랜만에 이은혜 선수가 이시원 선수를 넘어서면서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됐고 4강에 또 올라가는 이은혜 선수가 되겠습니다.